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지은송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유 이사님과 함께는 변동성 장세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이 뭐죠? 글로벌 주식 속으로에서의 글로벌 주식 투자 관련 전달 메시지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쭉 우선 나열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7가지? 네, 7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은 변동성 장세이지 대세하락장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 늘 강조하셨죠?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 고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추가 상승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가 코스피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연말까지 2200은 한번 볼 것 같다라는 생각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해외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 비중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네 번째는 지금 무역전쟁의 악재와 금리 인하 호재가 싸우는 구간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저점이었던 두 차례 정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네. 1.4%대입니다. 그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리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M2 증가율이 늘어나는 즉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에 채권 투자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의 전 저점이 도달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다들 뭐 마이너스 금리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들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 정도에서 바닥을 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현재 시기에서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특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펀드멘탈적인 매력도가 아직도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의 IT,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대체 에너지 투자 필요하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전쟁이다. 패권 싸움이다 라는 것이고요.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예대율이 70%대니까 두 국가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변동성 장세이지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 대세하락장을 걱정하시면서 매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7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가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 변동성 장세에서 하락을 좀 깊게 나타나는 시장을 경험을 하면 아 이거 정말 다시 대세 하락인가? 이런 네. 이야기를 정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늘 유 이사님께서는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풀어볼게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과거에 이때 2014년 15년 때입니다. 그렇죠? 옆으로 좀 기는 장이 나왔었고 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이때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보시면은 고점이 뭐 네 차례 만들어지고 또 이제 큰 폭의 하락할 것이냐라고 걱정하겠지만 네. 차트상으로는 다들 굉장히 차트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세게 얘기하시거든요. 끝났다. 예, 대세 하락장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차트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네. 별로 그렇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업의 ROE가 특히 미국 기업들의 ROE가 큰 폭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눈에 안 보인다. 네. 물론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서 코스트 비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이 걱정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마진 급락, 대세 하락장, 경기 침체, 자, 이 가능성이 무역 전쟁 때문에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아주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정말 고점에 도달한다면 앞으로 약 한 1.5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다. 사실 솔직한 심적으로는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앞으로 1.5년에서 2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 2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더불어서 네. 우리나라 증시의 뭔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외 주식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꼭 가져가야 된다. 요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풀어볼까요? 네. 자,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요즘에 뭐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또 제 역할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펀드멘탈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SNS상에서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또 코스닥 물론 지금 신뢰도가 완전히 망가졌다. 제가 과거에 바이오에 대해서 한국 바이오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라고 한 것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네. 자, 그런 엄청난 긴 기간 동안에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이 있었던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IMF 금융위기, 두 번째가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때 수준이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ROE가 5%에서 6%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냐면 1.3%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국채 금리보다 훨씬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는 게 평균이다.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평균 ROE가 약 8% 정도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모멘텀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경기가 안 좋다는 것도 사실이고 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야지 말이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10년 국채금리는 앞으로 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ROE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PBR 여기 보이시는 0.79배, 0.77배, 0.75배. 야, 이거는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엄청난 디스카운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센티먼트, 즉 이 시각만 조금만 바뀌더라도 1배 PBR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타이밍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모멘텀이 안 보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싸우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 심리적인 불안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 현상이 이어질 것입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도의 1950, 40 이 정도의 지수 때는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융 관련해서의 유동성 부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시장들을 꼭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전체 이제 미국 시장 가운데서는 앞서서 이제 나스닥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시장 가운데 나스닥 관련해서 관심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되는 이유 뭘까요? 네. 제가 항상 시장이 흔들리면 펀드멘탈로 되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도 그랬죠. 그리고 또 2016년에도 그랬습니다. 네.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고 들여다보는데 지금 2, 4분기 실적이 나온 정말 많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좋고요. IT 업종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 상에서 닷컴 버블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네. 닷컴 버블 때는 PR이 뭐 100배, 뭐 150배 뭐 이런 게 정말 많았고요. ROE가 최고로 간 게 한 20% 정도 됩니다만 지금 보시면 나스닥 100의 이 ROE를 보시죠. 평균 ROE가 28%나 됩니다. 정말 높은 숫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PBR로 계산했었을 때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되돌아가서 다시 또 들여다보는 것이죠. 결국은 숫자가 얘기해주는 것은 지금은 패닉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미국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라고 하는 나스닥은 뭐 당연히 헬스케어, 그죠? 바이오 헬스케어 쪽, IT 업종 쪽, 또한 대체 에너지 쪽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번까지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흐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도 차트 몇 가지 준비하셨네요.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예대율 100%가 아니면 네, 대세 하락장이 시작 아닙니다. 어떤 국가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네. 중국의 예대율이 72.2%고요. 미국의 예대율이 76.72%입니다. 자, 이걸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차트를 통해서 지금 상황, 예대율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좀 볼만한 ETF나 종목들 과연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손연구원과 함께는 ETF 세 가지와 종목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최근에 넷플릭스는 주춤하지만 이 종목은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월트 디즈니. 네,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굉장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랑 견주어서 그쵸.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맞아요. 주식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넷플릭스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 전에도 디즈니들이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영화를 내고 한 것들이 성공을 하면서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정말 직접적인 도전장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그쵸.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그 이제 정말 디즈니도 넷플릭스와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랑 그런 IP를 활용해서 자기들도 그런 제공을 하는 플랫폼을 하반기부터 이제 제공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런칭이 계획된 게 미국 쪽이고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가격이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수준으로 이제 디즈니가 딱 이제 정말 넷플릭스랑 경쟁을 하고 원래 기존에 넷플릭스에서 제공을 하던 디즈니 콘텐츠도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이제 넷플릭스 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디즈니에 대한 기대가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실적은 조금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쵸. 또 작년에 이제 21세기 폭스 인수랑 관련해서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랑 이제 EPS가 좀 하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 능력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이 상승을 했지만 더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월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OTT 관련해서는 컨텐츠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디즈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관련한 OTT를 런칭을 했을 때 얼마나 또 파장이 커지게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종목으로는 월드 디즈니 확인해 봤고요. 이제 세 가지 ETF를 볼 텐데 지금 사실 불안한 시장 가운데서 이쪽 ETF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해서 정말 처음으로 채권 관련 ETF를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세 하락장은 절대 아니고 주식 시장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그 불안하신 투자자분들께 이제 조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조금 이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채권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중에서도 30년물 굉장히 긴 그 장기 국채에 투자한 ETF인데요. 아까 그 차트를 보여드릴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 저점인 그 1.45%까지 그 이하로 하락하진 않겠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 저희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중간에 변동성을 보일 때 투자자분들이 불안하실 때 이제 조금씩 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투자하기 좋은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실제로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네. 투자자들이 불안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금 유입도 많이 됐고 사실 이미 많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조금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던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흔들 때 조금씩 이제 불안한 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불안한 감이 있을 때 또 이제 배분을 할 자산 배분을 할 때 채권 쪽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ETF를 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된 ETF 저희가 또 종종 소개해 드렸던 ETF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추천하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에서 또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 관련 ETF입니다. 네. 이게 태양광 ETF가 사실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 결국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정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태양광 에너지 생산 비용이 이제 기존 에너지들과 이제 비슷해지고 원래는 비용 문제가 가장 컸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사실 이 태양광이 굉장히 그 센티멘트를 많이 타는 종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좀 구조조정도 했고 예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정책이 좀 주춤을 하면서 좀 이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다시 이제 미국에서도 세이프가드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하고 중국 정부도 이제 다시 얼마 전에 그 지원을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이제 좀 정부가 이제 많이 밀어준구나. 가장 큰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센티멘트의 개선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올해 딱 지금 투자하기 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하는 ETF. 이 제목이 네. 참 솔깃한데 어떤 ETF입니까? ETF는 사실 좀 특이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제 이 ETF는 그 스마트 베타 중에서 저변동성을 이제 테마로 아예 한 ETF입니다. 사실 그래서 ETF도 어떻게 보면 아예 ETF 안에서 자산 배분이 잘 돼 있고 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ETF 인데 네. 그 200개가 넘는 종목을 포함을 하고 있고 각각 이제 종목의 비중이 하나당 2%가 넘지 않아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저변동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그 주식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고 많이 하락을 할 때도 그 시장 수익률 대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닥칠 때 또 이런 ETF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바로 완전히 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리스크를 해지하고 보수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소개해드린 ETF 중에서 두 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지은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